네, 안녕하십니까. 길벌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한빛입니다. 제가 오늘 받은 지문은 고3 고2 응용어법 지문이고 고3 등급은 2등급, 고2 등급은 3등급을 설정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고3 지문에서는 우선 체크 포인트 있는 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는 이제 전치사 더하기 투부정사를 쓸 수 있을지 아니면은 도치된 문장 도치를 해서 써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는 so, were, they, that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있는 이제 that을 좀 살려서 so는 일반적으로 이제 부사로 형용사를 꾸미는 일을 하고 이제 so와 대조될 수 있는 단어인 search를 비교해서 search가 가능한지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서는 이제 is라는 동사 앞에 명사절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if 주어 동사가 이제 명사절로 사용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같은 명사절이지만 주어 자리에 if가 사용되지 않고 그 대신 사용될 수 있는 whether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는 need라는 동사 뒤에 수동의 의미를 가질 때 그래서 이렇게 동명사 형태를 써서 수동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투부정사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맞는지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을 잡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는 여기서 해결하는 포인트는 우선 전치사 관계대명사가 이제 부사구처럼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라인은 목절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뒤에 있는 더 솔루션을 주어로 확인해서 앞에 있는 to 라인을 도치가 되었다고 보고 이렇게 라이즈로 고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겠습니다. 2번에서는 저기 내용상 앞에 영국 사람들이 매우 예의가 발라서 이제 죽을 가능성이 많았다 그래서 so가 이제 형용사나 부사랑 쓰이는 게 어울리는데 지금 뒤에 따로 단어가 없기 때문에 보어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로 so 대신에 search를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좀 참고를 하자면 주어 is search that 하면 주어가 매우 어떠해서 주어가 매우 어떤 심한 정도를 표현할 때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제 도치시키게 되면은 search is 주어 또는 search were 주어 이렇게 도치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if 대신에 똑같은 주어가 뭐 하는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주어 자리에서는 if를 쓰지 않고 대신에 whether를 써서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뭐 될 필요가 있다는 표현을 할 때 지금 being tackled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투부정사를 써서 to be tackled로 표현하든지 아니면은 수동의 need나 이런 동사 뒤에는 동명사가 수동의 의미를 갖게 되니까 to be tackled나 tackling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빈도와 난이도를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도치 문장 오디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전치사랑 관계대명사에 써서 도치된 문장들은 좀 더 난이도가 높다고 보고 그 다음에 빈도는 3을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소랑 이제 서치를 비교하는 경우도 이제 자주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문맥상도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소 뒤에 소랑 서치를 바로 이제 문맥을 통해서 비교하는 문제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고 봐서 이거는 4.5를 주고 빈도는 많이 나오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웨더를 써서 이제 if랑 웨더를 구별하는 부분은 이제 빈도가 난이도는 높지 않다고 보고 네, 빈도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늘 등장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동의 의미를 동명사가 갖는 경우는 이제 역시 많이 나오는 경우는 아닌데 난이도가 좀 높다고 보겠습니다.